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도료를 살펴볼 텐데, 네. 먼저 에나멜 도료부터. 예. 예, 에나멜 도료. 가장 요, 최초로 예. 나왔던. 그렇죠. 예, 요렇게. 요 네모난 병이 에나멜입니다. 예. 에나멜이라는 이름은 유리처럼 광택을 낸다. 예. 광택 질감을 낸다는 데서 유래를 했고요. 특성상 붓자국이 거의 남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모형용으로 예. 가장 먼저 탐해에서 발매한 도료입니다. 예. 그 예전에는 사실 에나멜이 유일한 때가 있었죠. 70년대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하던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냥 모형용 도료 그럼 무조건 에나멜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요 가장 그 모형용 도료로는 전통이 깊은 도료입니다. 그래서 요 에나멜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가장 오래된 도료지만 예. 지금도 여전히 에나멜은 아주 우수한 빼놓을 예. 수 없는 도료인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에나멜은 칠하면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 붓자국이 거의 남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가장 최초로 도료와 상품화 됐을 거고요. 예. 도료끼리 또 잘 섞입니다. 예. 이 직관적으로 빨간색과 주황색을 만들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기똥차게 주황색이 돼요. 아니 도료가 그렇게 섞기 딴 도료는 안 섞입니까 그럼? 아 다른 아크릴이나 라카 도료들은 용제의 도움을 받아야 잘 섞입니다. 예. 그런데 이 도료는 예를 들어 빨간색을 먼저 칠한 다음에 주황색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 칠한 상태 그 위에다가 노란색을 칠하잖아요. 예. 그럼 주황색이 됩니다. 예. 또 다른 도료의 특성을 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에나멜의 특징은 잘 섞인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 미술 시간에 쓰는 그 수채물감처럼 네. 바로바로 섞이는 거죠, 그죠? 네. 예. 또 뿐만 아니라 아주 묽게 희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아주 묽게 희석한 이 페랄라인 액센트라는 예. 도료들도 응용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뿐만 아니라 프라모델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색감을 맞추는 예. 뭐 필터링이라든가 예. 뭐 워싱 이런 기법을 할 적에도 이 에나멜 도료가 반드시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단점을 한번 좀 말씀을. 네, 이렇게 무적인 도료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예. 사실 장점이 곧 단점입니다. 예. 우선 잘 마르지가 않아요. 예. 완전히 굳는데 거의 뭐 붓칠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1시간 예.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사실 한 달 후에도 용제에 닿으면 다시 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르고 나면 손으로 대면은 이게 안 붓는데 네. 실제로 이게 완전히 굳으려면은 최소한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죠. 네. 예. 뿐만 아니라 작품을 완성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또 먼지가 달라붙잖아요. 예. 그게 또 잘 빠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작품을 완성한 후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예. 자 그럼 우리 에나멜 도료 한번 사용해볼까요? 네. 우선 에나멜 도료는 딱 보시면 이렇게 알료와 용제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예. 이 스테인레스 재질의 예. 도색 막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엄청 편리합니다. 예. 네, 이걸로 섞겠습니다. 뭐 다른 걸로 저어도 되죠 사실은 그죠? 근데 요게 그 스테인레스제라서 부식이 안 되고 예. 막상 다른 거 쓰려면 마땅한 게 없어요 에나멜 도료는 이 세 가지 도료 중에서 가장 분리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예. 그래서 가장 오래 섞어줘야 됩니다 예. 저는 한 20번 정도 섞는데요 쓱 닦아서 필요한 만큼 여기다 이렇게 붓을 직접 이렇게 변끝을 대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조색 접시에 따로 이렇게 덜어서 예.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싹 닦아서 네 이렇게 섞어봤습니다. 예. 자 기왕 저었으니까 색칠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에나멜은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어서 자국이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예. 잘 섞어서요. 네. 붓을 쓰실 적에는 물감을 푹 담그지 마시고 이 붓 끝에만 하면은 좋습니다. 골라볼게요. 오. 오, 아주 잘 펴지잖아요. 여기 지금 많이 남아있죠? 예. 많이 남은 걸 또 끌어다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이왕 하는 김에. 허허허허. 이렇게 아주 잘 펴집니다. 붓자국이 약간 남았는데요. 이럴 때는 사실은 좀 희석을 해야 되거든요. 봐.
바로 위에. 오, 야, 보세요. 부적이 하나도 없잖아.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붓자국이 오, 별로 안 나네요. 별로 깔끔하잖아요. 지금 빛에 비춰보면은 붓과 붓자국에 경계가 없어요. 네. 자, 요 에나멜 도료를 쓸 때는 당연히 에나멜용 희석제 신너 네. X20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네. 요 정품 신너를 사용을 해야 요 도료와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도료도 잘 섞이고 에나멜 특유의 부드러운 붓눌림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에나멜 도료는 아크릴 신너에는 섞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라카 신너에는 녹기는 하는데 너무 잘 흘러내리니까 이것도 역시 뭐 붓발대나 이런 데 아니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붓을 닦는 시범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붓을 씻는 거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해서 도료 접시에 신너를 담아서 이렇게 해서 이게 색이 배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닦아주면 됩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얗서 이렇게 전용 신나를 이용해서 붓을 씻어봤습니다. 네. 자, 도료를 잘 섞어줍니다. 네. 이거 저 에나멜은 좀 오래 섞어야 되잖아요. 잘 섞어야 됩니다. 용제랑 안료가 항상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쓰기 전에, 쓰기 직전에 잘 섞어서 네, 그리고 에나멜도 좀 약간 살짝 그래서 짠. 아니 잠깐만, 아 타이어 칠하는 거였어? 아니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이 가운데 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칠해봤어요. 자, 나머지도 뭉텅. 와, 진짜 붓 가는 대로 싹 다 칠해져요. 이 다른 돌은 이렇게 안 돼. 네, 다른 거는 이렇게 묻는 데는 묻고 묻지 않는 데는 안 묻는데 이거는 아주 잘 펴지는 성질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지금 뭐 편의상 이랬는데 여기 타이어는 원래 검정으로 칠하는 거예요. 이따 또 칠해주면 되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붙칠하기가 편하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에나멜끼리 얼마나 잘 섞이는가를 네. 시험해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주황색을 만들고 싶다. 네. 이럴 때에는 뭘 섞어야 될까요? 노란색을? 노란색을 좀 많이 섞고 네. 빨간색을 약간 섞으면 되겠죠? 노란색을 좀 많이 짠 해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리고 빨간색을 아주 소량 네. 자, 어떻게 섞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붓을 희석제를 살짝만 묻혀서 노란색이에 빨간색을 좀 넣으면 어머나 이렇게 색끼리 굉장히 잘 섞입니다. 네. 주황색이 됐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칠해볼 만한 게 이게 또 얼마나 잘 펴지냐면 와 이야. 진짜 아이고 맛있게 생겼어요. 주황색으로 이 색칠하고 싶은 곳에 싹싹 들어가는 느낌이 이 에나멜이 그래서 아직도 버릴 수 없는 도료입니다. 예. 자, 이렇게 잘 섞이는데 만약에 이 위에 자 노란색을 교칠하고 칠해보고 싶다 예. 했을 때 과연 칠해질 것인가 예. 볼게요. 오, 실 묻었어. 노란색을 싹 싹 싹
둘이 섞입니다. 우와! 우와! 노란색이 나오지가 않고 네. 주황색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네.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루가 뭐야? 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신나가 닿으면 이렇게 녹아요. 일주일 정도면 잘 조심해서 살살 칠해주면 괜찮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요, 클리어로 싹 덮은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을 칠해야지, 이 신나, 한 달이 지나도, 이렇게 닦으면, 없어져! 야, 얘는? 에나멜의 장점이자 단점. 그거는 뭐, 단점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이 성질을 잘 이해하고 그렇죠. 사용을 하시면은 어떤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나멜은 잘 섞이고 또 잘 닦이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건조하는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건조한 후에도 신나가 닿으면 속절없이 녹는다. 네. 네. 그래서 사랑을 쓰려면 에나멜로 써야 몇 번이든 지워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시인이 된 것 같아요. 무용 시인. 자, 요 에나멜은 아주 묽게 희석을 해도 네. 도료가 잘 묻어요. 네. 요 지금 신혈 꽤 많이 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나 좀 아껴 쓰세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게 한 20배 넘겠죠, 이 정도 되면? 네. 그죠? 도료가 5%, 신나가 95%. 그렇죠. 네. 이 정도 물게 희석하면은 다른 도료는 이게 잘 묻질 않아. 맞습니다. 근데 얘는 뭐 좀 이렇게 묽긴 해도 얘가 이제 마르고 나면은 색깔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뭐 묽으니까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도 이게 마르면 색깔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성질을 사용해서 이런 데다가 그렇죠. 예. 이런 데다가 이 명암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쑥 담아주면 예. 이 윤곽을 드러내게 하는데 예. 쓰는 기법이 뭐라 그러죠? 워싱. 예. 하면은 이 아주 묽게 이 윤곽이 남아서 예. 그 홈에 딱 들어간 채로 굳어서 예. 윤곽을 도드라지게 예. 입체감을 나타나는데 흔히 쓰는 기법이었습니다. 예. 요즘은 뭐 붓으로 일일이 칠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묽게 희석할 수도 있으며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네, 아예 희석하는 네, 아예 희석해서 네. 페인트인 이런 패널라인 액센트 칼라 네 이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묽어요. 그렇죠. 완전히 뭐 그렇습니다. 요 자동차 모형 같은 그 도어 거기 사이 있잖아요. 거기다 톡 떨어뜨리면 샥 해서 그죠? 그냥 그 줄이 그냥 바로 생기고 빨리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얇은 틈을 따라서 네. 스며들어가는 네. 이 현상에 있어서 다른 도는 이렇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네. 쫓자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에나멜이 다 굳지 않아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못 쓰겠다. 에나멜이 좀 다음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정품 신나가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특히 에나멜 도료에는 그 대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게 라이터 기름. 네. 네. 요 지금도 라이터 기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아주 잘 넣었거든요. 네, 예전에 근데 정품 신나가 귀해가지고 확실하게 그게 싼 그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뭐 국내 메이커에서도 에나멜 신나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도료 접시나 붓을 빠는데 네. 이 신나를 무통무통 사실 도료나 마찬가지 신나를 예. 무통무통 쓰기는 아깝기 때문에 예. 이 청소 발작에는 예. 싼 대용품을 찾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라이터 기름은요 붓을 세척하거나 하는 데는 뭐 괜찮지만은 요 도료에 직접 섞어 쓰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예. 이 에나멜 신나 정품 신나는 도료의 일부입니다. 예. 그래서 라이터 기름과 같은 대용품들은 도료의 성분과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예.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몇 번 하면은 괜찮네 싶어도 계속 섞으면 변질이 돼 이게. 네. 뭐 하지만 지금은 국내 메이커에서도 에나멜 신나가 나오니까 그거는 뭐 이거랑 같이 섞어 쓰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담인데요. 요즘은 콤프레서와 에어브러시가 싸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꼭 에나멜 붓질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에나멜 신제품들이 좀 뜸해졌어요. 네. 요즘에는 전에 우리 아카데미 3호 예. 3호 전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나온 색들은 에나멜보다는
아크릴과 라카로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모형용 도료의 대세는 아크릴과 라카가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는 해긴 하지만 그러나 없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칠에 워낙 압도적인 분놀림을 자랑하기 때문에 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에나멜 도료 마지막으로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마커.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매직 펜 같은 건데 성분이 에나멜이에요. 오, 네. 저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건담 마커. 그거는 알코올겐데요. 네. 흔들어주고 XF1. 네. 무슨 색? 검정. 무광, 유광? 무광.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방송을 열심히 보셨나 봐요. 네, 그렇죠. 충분히 흔들어주고 네. 예, 네, 아, 좋습니다. 이게 아주, 무광, 뭐, 기똥차입니다. 아주. 야, 완전. 이게. 먹 같아요, 먹. 화면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완전 먹 같네, 진짜. 다른 매직 펜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이제 칠하다가 먹성도 넣거나, 뭐, 급하게 칠할 일이 있을 때, 유성펜, 네임펜을 네. 갖다가 그으면, 약간 반들반들.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광택이 있어서 좀 불안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완전히 무광이네요. 예. 아니, 네임펜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도. 아, 이런 것도 있다. 예. 네. 이런 거는 급하게 필요할, 칠할 때 쓸 수가 있겠네요. 네. 색깔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 XF 기호가 그 에나멜 도료 기호랑 똑같은데, 네. 그 모든 색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원색 계열 쪽으로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예. 금색, 은색이 있어서, 예. 그걸로 뭔가 칠하고 싶을 때, 예.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타미야, 페인트 마커, 예. 그 다음에 XF1, 예. 무광 검정 색을 사용해 봤습니다. 예. 에나멜 도료입니다. 예.